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개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인데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산적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물검찰총장이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해 바닥 밑에 숨겨둔 노트북과 서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의혹을 밝힐 단서가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산에서 민생투쟁 출정식을 열었고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